제가 주로 시합 때 사용하는 샷이 페이드 샷인데요. 홀이 좁거나 이제 좀 휘어지는 홀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. 한쪽을 막아두고 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더 홀을 공략할 수 있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페이드 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, 오른팔이 좀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일찍 잘 접혀주도록 이렇게 약간 얼리코킹 해주는 것이 더 쉽게 페이드 샷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. 백스윙 올릴 때 중심 축이 오른쪽으로 안 밀리게 잘 유지해 주시는 것과 시선을 공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제 또 다운스윙 때 왼쪽 무릎 쪽이 잘 견고하게 버텨주면 더 쉽게 페이드 샷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. Thank you.